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한 명씩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셨어요, 꼬냑이님. 네, 안녕하세요, 꼬냑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네 오셨네요. 그러게요. 와보시니까 어떤가요? 매우 척박한 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베니님. 네,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고개를 돌리시죠. 인사 끄덕끄덕해요. 아, 알았어요. 자, 뿌잉님. 안녕하세요, 뿌잉입니다. 네, 뿌잉님이고요. 야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야식입니다. 끄덕끄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머리 그만 돌려요, 여러분. 네, 이상해요. 잠깐만요. 음악이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네, 오늘은 뭐 할까요? 야생이니까 일단은 이사를 가기 전에 자원을 좀 모으고 이사를 떠나려고 해요. 네. 배를 타고. 네. 네. 배를 타고? 원피스 찾으러 가나요? 네, 배를 타고. 원피스는 없어요. 에이, 동심 파괴야. 아니야. 그 원피스가 그거예요. 그거 같아요. 그 원피스는 네, 원피스에 그 바다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트, 네.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렇게 잘 아시네요. 나눠져 있고 가운데 그 위대한 항로가 지나고 레드 라인으로 또 나눠졌고 그렇잖아요. 그 나눠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원피스예요. 아가 아시네요. 그 뭐냐, 원피스랑이 그게 아니네요. 그게 네, 보물 이런 게 아니고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원피스인 것 같아요. 아, 난 원피스가 그런 줄 아는데요. 뭐요? 여자가 있는 옷인가? 아니에요. 원피스야. 그대는 어째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베니님, 제가 네? 그거 받아줬어야 된다. 미안합니다. 베니님.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떠나기 전에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철과 다이아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나무. 나무는 됐어요. 나무는 가면 많을 거예요. 그니까 철과 다이아를 어느 정도 캐고 그 다음에 네.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나무. 네. 아, 예. 여러분 기운이 너무 없어 다들. 기운 없이. 네. 철과 다이아를 캐죠. 네. 네. 나무. 저 곡괭이 한 개만 주세요. 곡괭이. 아, 네. 아무튼 곡괭이를 만들어봐요. 어떻게 만들죠? 곡괭이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들은 시작하시고요. 자, 일단 막대기를, 자, 일단 이 작업대를 봤을 때 아래 왼쪽을 1, 아래 왼쪽부터 1, 2, 3, 4, 5, 6, 7, 8, 9, 네, 요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일단은 막대기를 2번, 5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조약돌을 7, 8, 9에 넣으면 돌곡괭이가 나옵니다. 철이 있다면 더 좋겠죠? 저는 이제 그거 캐러 갈게요. 네, 저도 캐러 갈 거예요. 같이 가죠. 네, 철이 너무 없다. 근데 저는 이제 없어요, 제조가 한 개도 없어요. 네? 제조님, 이거 제조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 창고에 꽃갱이 만들 제조가 없어요. 나무 있잖아요. 아, 나무. 네, 일단 나무를 목재로 만들고 예. 목재를 세로로 넣으면 막대기가 되죠. 조약돌은 많이 있을 테고. 그쵸. 역시, 마크 초보. 마크 초보의 슬픈 말이었어요. 오. 재료가 없다는. 엄마야, 엄마야. 사실은 넘치는 게 재료였다는. 애니님 왜 그래요? 아, 뒤에 크리퍼가 몇 번요? 1. 그니까 막대기를 네. 2번하고 5번. 아, 그 다음에, 1, 2, 7, 8, 9에다가 돌을 넣으면 예. 곡괭이, 8에다가 돌을 넣으면 삽, 네, 4, 7, 8에다가 돌을 넣으면 도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가요? 1, 2, 3, 2번하고 5번에 넣어도 막대기 안 넣는데요? 아니, 막대기는요, 네, 막대기는 지금 목재 있죠, 목재. 네, 나무요. 나무 목재. 아, 목재요? 네, 나무를 집어넣으면 목재가 됩니다. 나무만 집어넣으면 목재가 나와요. 야식님? 네. 미스테리합니까?
오, 신기한데요. 네, 목재를 세로로 넣으면 두 개를 막대기가 네 개가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 막대기 나왔습니다. 그럼 막대기를 2번, 5번에 넣고 네. 네, 아까 말한 대로 7, 8, 9에다가 돌을 조약돌을 넣으면 곡괭이. 돌곡괭이. 아. 8번에다가 돌 하나를 넣으면 돌삽. 네. 그다음에 4, 7, 8에다가 넣으면 도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마크의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 자는 거 없습니다. 적이 나오면 맞서 싸우세요. 대신 칼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칼은요 막대기를 2에다가 넣고 2에 넣고 5, 8에다가 돌을 넣으면 네 돌칼이 나옵니다. 당연히 철을 넣으면 철칼이 나오겠죠. 다이아를 넣으면 다이아칼. 자, 나는 간다. 어디로요? 다이아캐로. 다이아캐로? 우리 네. 둘이서? 네? 아니,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 헐. 싫어요. 아니.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요? 누가 누구랑요? 베니님하고 라이너님이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좋으시죠, 사이가 진짜 뭐. 좋아 보여요. 정말. 여러분. 정말 농담이라도 참 듣기가 무섭네요. 근데 라이너님 네? 고기 없나요? 고기요? 저 네. 먹을 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라이너님을 죽이면 나오나? 아니죠. 우리가 왜 서로 간에 그렇게 죽이고 이런 거 좋지 않죠. 이상하다. 베니님은 많이 죽으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제가 재미를 위해서 예전 왜냐면 예전. 그때쯤에 마크 라이너 쇼가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으면 베니님을 죽입니다. 나도 할 거 없어요. 라이너님 죽여야지. 그럼 베니님 죽일 때 뭐예요? 네? 그럼 베니님이 그 라이너님 죽일 때는 할 거 없을 때요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진짜요? 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요렇게 말할 수 있죠. 나 갑옷도 있는데 그냥 가서 싸우지. 애들이 근데 좀 이 덤비는데. 버전은 다이아 넷에서 나오죠? Y가? 네? 12인가요 여기도? 네, Y12 정도죠. 이게 버전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같을 거예요. 여기 웬 대공동이 있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배틀로얄을 찍고 있습니다. 흐아! 아, 오늘 마이크 크기 괜찮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베니님 좀 짜증내시는 것 같은데. 질문요. 마지막으로. 네? 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네, 안산암 같은 돌멩이는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안산암은 그냥 그... 이런 재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돌칼 만들 때는... 조약돌로요. 조약돌인가요? 네. 자갈 갖고 못 만들죠? 네, 자갈 갖고 못 만듭니다. 아, 조약돌이 네, 있구나. 자갈로 칼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딱 봐도 그래요. 그럼 자갈 그냥 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갈이요? 네. 조약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약돌요. 조약돌 제가 좀 넣어놨는데. 아 맞네. 네. 그 돌 캐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힘내세요, 야식님. 아 어렵네요.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네, 마크 별거 없습니다. 게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쉬워요. 게임이 어렵다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초등학생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많이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게임이라 마크가 대충 어떤 그 뭐지 도구랑 비슷하게 집어 넣으면 어떻게든 나오는 게 마크거든요. 네, 상상을 하세요 모양을. 네, 모양을 상상해서. 넣으면은 뭔가가 나오는 게 마크라서 그 어린이 친구들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게다가 우리 야식님은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잖아. 어른. 다이아. 너 뻥친다. 다이아. 압니다. 제일 먼저 구했습니다 제가. 저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자. 진짜예요 꼬냑이님?
네, 진짜예요. 몇 개 캤는데요? 어, 지금 6다이아 일단. 6다이아. 어, 펑 소리 난 것 같은데. 제가 야,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그거 바로 스코어 역전되는 거 아시죠? 제가 어. 다이아 캐기의 귀재입니다. 어? 라이너님, 철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철국갱이는 아, 있죠? 업적? 안 쓰고 있습니다. 철 50개 있어요. 철 50개 혼자 50개 갖고 있어요? 네. 왜요? 네, 파고 파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공유를 하세요. 아니 저 지금 땅속인데 땅속 아, 들어가서 50개. 그러니까 그런 거 캐면은 그 자 그 뭐지 그 거기에 넣어놔요. 그 어디죠? 그 네? 창고. 창고에 좀 넣으세요. 이거 지금 녹이고 있어요. 저도 고기 같은 거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은요, 우리 네. 라이너쇼는 우리가 함께 아 이럴 수가 마녀라니 아니에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마녀한테 당해서 죽을 것 같다. 우유가 없어. 그 익히지 않는 고기하고 익힌 고기하고는 틀리나요? 네? 익히지 않는 고기. 네, 익히지 않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익혀서 먹어야 돼요. 실제와 똑같네요. 네, 왜냐면 익히지 않은 고기는 배고픔이 많이 차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썩은 고기는 먹으면은 설사합니다. 라고. 아, 꼬냑이는 지금 다이아 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용암에 빠져서? 아직 안 캤어요. 아, 캐지 않았구나. 네. 와, 되게 머리 좋다. 죽을 거 알고 그러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이아 위치만 봐두고 그냥 야 대단하네요. 아, 아. 철국갱이가 없는 게 다행이었네요. 야 무슨데요? 아 철국갱이가 없어서 철을 베니님이 다 갖고 도망쳐서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랬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라고요? 어, 같은데요. 언제 내가 베니님 레이드 뭐냐? 한번 해야겠다. 어, 마왕 베니 한번 잡아줘야겠다. 아 마왕 베니 너무. 공대장님 딜러 신청이요. 네. 저기요 850부터 받아주시나요? 뭐라고요? 네? 850 레벨부터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베니 레벨을 안 받아주는데요? 아, 베니 레벨? 직업이 베니면 안 되는데 베니풀? 네 베니풀. 네 베니풀이라 안 돼요. 베니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조용하군. 내가 볼 땐 다이아가 여기 같아. 그러면 운약이 이미 암에 캤다는 건 내가 캐러 가야겠어. 잡혀 오시잖아요. 다이아 앞이죠. 잡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방금 제가 지나갔거든요 그 위치를. 아 혼약이님 어. 아까 있던 위치를. 네 제가 길을 밟으셨네요 왕님. 그 캐고 내가 동시에 둘 다 만났어요. 동시에 캐고 있는데 오다이어였네. 이런 식으로 잡는 이거... 겁니다. 보셨나요? 방금 제가 크리퍼를 잡는 솜씨. 용암을 끼얹어서 잡았죠? 바로 이거거든요. 용암 끼얹어서 잡기. 근데 고기가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다. 그 고기가 없어서 이거 어, 밑으로는 더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얼른 빵을 지금 제가 농사를 지어놨거든요. 네, 얼른 빵을 네, 얼른 빵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츄에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건데요? 어, 연락이 오고 있어요. 어떤 저는, 연락? 저는 휴대폰의 진동이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 전화요? 네.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네, 아, 무음도 싫어합니다. 토요일? 네, 무음은 더 싫어요. 왜냐면, 무음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을 켰을 때 그 사람들이 연락 온 게 딱 나오잖아. 어, 베니가 다이아몬드. 와. 베니님. 어? 대단하다. 이러깁니까? 네, 여기 한 개 있던데요. 혼자만 살면 돼요? 난 왜 업적이 안 뛰지, 근데? 아, 여기 못 가겠다. 혼약인도 먹었어. 계단 만들어서 다이아? 가는 건 너무 오래 걸려. 네. 철 하나 저도 먹었는데.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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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베니님? 네. 철 있나요? 철 많죠. 철 좀 구워 놓으세요. 이미 다 구워 놓고 있어요. 네.
오 깜짝아. 나 철갑옷 좀 풀로 좀 입고 철칼 좀 들고 그리고 살게. 보라님. 요정님은 잘 돼가 하나요? 요정님 말이 없는데. 잠깐 저기 누가 있는데? 누구야? 저기 누가 그 누구 이름표 보여 있는데? 누구지? 저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딴따딴따딴. 어? 어디 그리프가? 아무튼 여기가 대공동이라서 아 여기 계속 몹들이 생기는구나. 터져. 터지기 싫으면 말고. 그 뭐냐 요정님은 잘 돼가고 있어요. 저 하나도 못 깼어요 아직. 뭘요? 뭐 철도 아니. 하나도 못 깼어요. 철도요? 철도? 어 이럴 수가. 못 깼어요. 아 말이 없으셔서. 네. 지금 보이님은 혼자만의 어떤 도전을 싸움. 즐기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혼자만의 이 던전을 클리어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는 어디지? 이러면서. 라인은 거기 있어요. 없는데요? 아... 네. 아까 올라올 때 여기 누구 있었는데? 베니님. 네? 그... 헛것을 보는 모양인데. 아니... 몸이 허할 때는 뭘 먹어야 되나요? 꼬냉이님. 저렇게 헛것 보고 이러면은 뭘 먹어야 되나요? 뭐 아마도... 당귀 이런 거 먹어야 되나? 당귀보다는 인삼? 베니는 남자분이시니까 인삼이 더 잘 맞죠. 맞죠? 네. 아 인삼 역시. 베니님 인삼 좀 다려 드세요.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자꾸 헛것을 보시네. 네 여러분 우리 꼬냑이님은 한의사가 곧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오, 네. 내가 돌아왔네. 사짜 직업인데요? 그럼요 사짜 직업이죠. 와. 네. 저는 버짜 직업입니다. 네? 유튜버. 유튜버. 버짜 직업. 아 나 사짜 직업 되고 싶었는데. 사짜 직업이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랜서. 아니면 사기꾼? 프리랜서 하시면 되겠네요. 아, 사기꾼 할래요 그냥. 아 그럼 꾼짜 직업이죠. 아, 뒤에 사가 진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추천드립니다. 레드스톤 필요하나요? 그 뭐냐 그 횃불 어떻게 만드나요? 근데 권혁이님은 지금도 사짜 직업이에요? 네? 학원 강사. 아니 어떤 강사 라이너님. 네? 네? 라이너님. 네. 앞에 어떤 토마토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토마토요? 네. 라이너님. 라이너님이죠. 아 라이너님 토마토의 별명이? 빨간머리라. 빨간머리. 베니님은 그럼 뭐예요? 베니님은 가지예요? 저 코 가지? 가지. 아 세대차인가? 이제 저만 알았어요 방금. 가지 왜요? 가지 맞잖아요. 전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 아니거든요? 딱 봐도 코카콜라. 그런 성공한 거? 브랜드에 자기 자신을 끼워넣지 마시죠. 베니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오 빨간 버섯. 와 버섯도 먹어야지. 와 농사 진짜 농사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저 혹시 집 잡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길이 좀 집 잡혀요? 네. 여러분 집 잡혀는 잠깐만요. 아 길 잡았어요. 네, 집 잡혀는 지금 대충 212에다가 X가 212고요 Y는 63 그 다음에 Z는 246 210에 24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고기 두세요. 고기 없다고요. 지금 고기 들고 왔는데 확 끼얹어?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확 끼얹어? 이게 풀세트 다니지 어디 까불어? 풀세트 얼른 만들어야겠다.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확실히. 누구랑 누가요? 한번 뿌려보세요. 네? 베니님하고 저요? 예. 네. 네. 정말 좋아 보여요. 아 진짜 그렇게 몰아가지 마요. 저한테 영혼 뿌려보세요. 진짜... 네? 저한테 영혼 뿌려보세요. 싫어요. 갖고 싶지? 갖고 싶지? 네. 뭐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지? 가지고 싶냐고요? 베니님을요? 가지 내고 싶냐고요, 가지. 아니, 이거 아, 가지고 싶죠. 가지. 뭐요?
베니님 이거 이거 가지고 싶죠? 아 다이아? 가지고 내고 싶냐고. 네. 다이아는 뭐 그냥 다이아일 뿐이지. 제가 뭐 다이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참, 내가 두고 봐. 내가 언젠가 내가 다이아 내가 어? 어? 다이언? 다이아래 어? 다이언? 자 아무튼 횃불을 좀 더 만들고 고기 야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쉽게 석탄이나 이런 게 금방 모이는 것 같아요. 스겜? 네. 스겜. 스겜 또 뭐예요? 빠른 게임. 빠른 게임이란 거죠. 스피드 게임. 네. 제가 한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죠. 줄임말을 모르는 거죠. 네. 왜 예전에 우리가 그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HOT를 뭐 이제 하시라고 말하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SS501을 SS501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이름들 없나? 약간 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름들 없나? 읽기 어려운 이름 있잖아요. 이번 해? 이번에 붉은 원숭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연이 앞에는 좀 붉이 좀 애매한 그거잖아요. 왜요? 육식갑자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맞아요. 갑자 중에 하나인데. 비읍시연년요? 그래 비읍시요. 그냥 병신년 하시면 돼요. 병신년이요? 네 그냥 TV에서도 병신년이라고 그러고 네 욕하다가 가보년, 진짜... 을미년, 병신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이아가 정말 갑을 병정이니까 다음에는 정술년이네요. 정술이네. 다음은 정술. 정술이구나. 아 아니네 신유 정유년. 아 죄송해요. 정유년. 아 난 정술인 줄 알았네. 정유년 맞죠? 내년이 정유년. 그다음에 올해가 병신년.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 열심히 캐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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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목소리에 네. 힘이 없어. 힘찬 반응 감사드립니다. 저 다이아 또 발견했어요. 뿌이님 왜 힘이 없지? 다이아를 철을 못 캐서? 석탄밖에 못 캐가지고요. 아 석탄밖에 못 캐서. 뿌이님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 캐어요. 야신님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야신이 이제 배웠잖아요. 뭐 만드는 법. 예.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젠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집에 가는 거 못 배워서 진짜 집에 가는 거는 좌표 보고 그냥 오시면 돼요. 아 계속 찾고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고기 한 3개 정도 있는데. 아 네. 아 근데 마크는 미니맵이 없어 좀 그래요. 맞아요. 모드로 넣어야죠 뭐. 모드로? 네. 불편하게. 네. 혹시 그 예전에 발더스 게이트 해보신 분 있나요? 저요. 뭘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세대만 알아요. 발더스 게이트 뭐 이런 거 뭐. 그 게임도 좀 하려다가 길을 못 찾아서 그냥 게임 지웠거든요. 조금 아. 사서. 근데 저도 하다가 좀 귀찮아서 중간에 때려친 게임들 좀 있어요. 근데 게임이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때. 발더스 게이트류 중에서는 토먼트라고 있잖아요. 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네. 그거 제가 한 3번 시도 끝에 했어요. 초반이 너무 귀찮아서. 맞아요. 그랬었죠. 자 아무튼 음식을 지금 아 제가 뼈가루로 농사를 지을 테니 여러분은 다이아를 캐오세요. 네. 네. 야신이 그래서 그렇게 길을 잃기 때문에 예. 제 마크 그 라이노쇼에 보면은 제가 항상 길을 일자로 쭉 만들어 놓고 가요. 아. 캘 때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길을 잘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길이 한 길이니까. 근데 아, 아무렇게나 막 파고 내려가고 이러면 예. 결국 나중에는 야식님처럼 길을 찾아오지 못하게 됩니다.